어디에도 기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요가예요. 그러면 내 감정에도 기대면 안 돼요. 우리는 감정에 기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화나는 마음에 기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람한테 인사 안 해요. 화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난 분 중에요. 오늘은 다 시크릿한 얘기이기 때문에 녹화하지만 SNS에 안 올릴 거예요. 이게 어려운 상황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인도에 갔더니 어떤 한 요가하는 지도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방에 앉혀요. 중요한 건제 제자였어요. 선생님, 원 박사님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만 인도 오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시죠? 알아서 계세요. 저보다 한 10년은 아니야, 나이는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인도에는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방에 문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짐을 열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라. 어디 유명한 사람은 짐을 못 싸가지고 다니는 한번 보죠. 한 시간을 써서 짐 정리할 때까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구경했냐고 이게 단데 뭘 특별한 게 있냐. 별거 없네요.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카티지 안에 여섯 명이 같이 살았어요. 단한 명도 청소를 안 해요. 화장실 변기부터 그녀들은 머리카락부터 아침에 나가서 명상, 난 이거 앉아서 명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샤워하고 뒷산을 보는 거 생각 안 하고 막 더럽게 하고 가요. 저는 그거 치우느라고 명상 못 갔어요. 10일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치우고 닦고, 화장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또 변기 닦고, 그래서 제일 끝에 제가 샤워하겠다. 누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제 만났어요. 팍 뛰어오더니 껴안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알았다고. 잘 지내셨냐고. 한 6, 7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는데 바빠서 인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는 문자를 드려야 돼요. 오해하니까. 아,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를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요가적인 방법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나왔어요. 외도들이 부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그 부처님을 가서 우스꽝스럽게 짓밟고 와라.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외도 제자들이 오면 다시 부처님 제자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다냐?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막 숙여서 걷지도 않고 막 이러지도 않고 옷도 너무 과하게 걸치지도 않고 과하지 않게.